공부 방법에 대해서 등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그 부동산 등기의 기능 있죠?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요세 번째 시간이 이제 중요한데, 세 번째 시간은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시간은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 뭐예요? 12쪽입니다. 12쪽. 12쪽. 등기 뭐예요? 등기 종류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보자. 자, 등기 종류에 대해서 보는데,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죠? 등기 종류에 대해서 특히. 자, 거기 특히 이제 뭐예요? 자, 거기, 기능상, 내용상, 그 형식에 한 분류, 14페이지 형식에 한 분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데, 일단, 네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 등기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눈다?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 네 가지로, 자,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기능상, 대상상 분류고. 두 번째는 내용에 의한 분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형식에 의한 분류고, 네 번째는 뭐예요? 효력에 의한 분류.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별해 볼수 있습니다. 자, 기능상 대상상 분류는 우리 등기부는 뭐예요? 표제부하고 갑골부가 있으니까. 하나는 표제부는 눈에 보이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단. 사실의 등기. 예, 사실의 등기단.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는, 갑구는 소유권과 을구는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권리의 등기 얘기입니다.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등기부 할 때, 등기부 공부할 때,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경로당은 표제부만 드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요. 내용에 의한 등기는 뭐예요? 내용에 의한 등기는 기입등기가 있고, 자, 기입등기, 기입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경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말소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묘시등기가 있죠? 묘시등기가 있다 그랬어요, 묘시등기. 그래서 기입등기는, 자, 기입등기는 우리가 등기부상에 등기 목적이 보존이죠, 있죠?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은 이렇게 물권에 대해서 뭐예요? 물권에 대해서 뭘 하려면, 변동하려면, 득시 변경하려면, 자, 물권은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이 있고, 이 물권은 다섯 개예요. 민법에서 배우는 물권은 여덟 개인데,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을 뺀 여덟 개 중에 세 개를 뺀 다섯 개만 등기 대상이 돼요, 물권 중에는. 물론 그 물권 이외에 채권으로서 뭐예요? 임차권도 있고, 그 다음에 환매권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일단 변동은 뭐예요?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하는데, 여기다 득실 변경이죠? 그 등기 목적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을구의 설정 등기, 그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변경, 그 다음에 소멸,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자, 이런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물권 변동은 뭐라 했어요?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했으니까.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번. 자, 소유권자 갑이. 이 소유권자 갑이 그 소유권의 물권에 대해서 뭐예요? 소멸, 변동을 시키고 싶으면 등기하라는 게. 그럼 이렇게 뭐예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게 보존등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2번, 이전 등기 소유권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 주고 집 사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보면 돈 주고 집 샀으니까 물권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변동. 취득하는 거죠?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부에는 등기 목적과 맞게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라는 게 이거 이전 받았다고 이렇게 써라는 게 등기부 이게 약속이에요 등기법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의 보존등기 이전등기 뭐예요?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예컨대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자,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이거? 저당권을 뭐예요? 취득하는 것을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상의 목적을 뭐라 쓰라는 게 이거? 설정이라고 쓰라는 게 취득이라 쓰지 말고 뭐라 쓰라고? 설정이라고 써라. 이게 등기법의 약속이다. 항상 뭐예요? 등기법의 물권 변동을 하려면 그 등기 목적은 몇 가지가 있다는 게니까 여섯 가지 등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이렇게 뭐예요? 보전이나 이전이나 설정했죠? 이 보전 이전 설정, 이걸 우리가 뭐예요? 특히 기입등기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뭐예요? 보전 이전 설정, 여섯 가지 중에 요 위에 있는 세 가지가 이게 기입등기예요. 그 변경하고 경정, 이거 변경 경정이죠? 변경하고 경정은, 변경 등기는 뭐예요? 경자가 뒤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디 살다가?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시림동 백번지 살다가 경기도 고양시로 뭐예요? 이사를 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1번에서 2번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의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이걸 변경 등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정발상동 뭐예요? 111로 이사 갔다. 경기도 고양시 정발상동. 그래서 일부만 지우는 게 이게 뭐예요? 변경, 경자가 뒤에 있다. 그 경정은,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충청남도 서천군, 예, 장항의 국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인데, 만약에 서천군을 이걸 빠뜨리고 안 썼다는 게요. 원래 충청도 서천군인데. 안 썼으면 뭐예요? 안 썼으면 여기다가 뭐예요? 2번, 충청남도 서천군, 예, 장흑산이 100번지 다 면적 500이라고. 그 다음에 유류라고 써요. 등기부상에 뭐라고? 유류 눈물로 짜 있죠? 빠트리고 안 썼다는 게 서천군을.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이걸 경정이라고 얘기해요. 경자가 고칠 경자인데 경자가 앞에 있죠?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잘못 써서 빠트리고 잘못 썼으니까 고치는 건 경정. 나중에 사유가 생긴 것은 뭐예요? 변경 경자가 앞에 있느냐? 기인에 따라서 그게 사유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냐? 아니면 뭐예요? 나중에 사유가 바뀐 거냐?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변경. 그러니까 내용 중에 뭐예요?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뭐예요? 일부 내용이 후발적으로 뭐예요? 후발적으로 사유가 생겨서 고치는 게 변경. 일부가 뭐라고?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잘못된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경정. 마셔둔 게는 항상 뭐예요? 전부죠, 전부. 왜? 돈 갚고. 자, 이렇게 뭐예요? 병원대 을이 돈 갚고, 전부를 뭐라고? 2번, 1번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이거? 돈 갚았으니까 다 소멸시키죠? 다 소멸시키는 거. 전부를 다 지우는 건 말소. 일부 지우는 건 뭐라고? 변경등기 얘기입니다. 변경등기 얘기예요. 멸실등기는 거기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전부를 소멸하는 건데, 거기 13페이지 그렇게 써 있죠? 내용에 한 분류고 해서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어떤 사항을 새로이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자, 기입등기는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이므로 기존 사항에 대해서 변경, 소멸 원인은 그런 건 다르다는 게 이건 고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쌍가르산 번에 기입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가 있고, 보존 동그라미, 보존. 거기 보존 동그라미. 이전 등기가 있고 설정 등기 있죠? 최초로 쓰는 걸, 그걸 우리가 기입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라는 게 있는 거 고치는 건 뭐예요? 새로 쓰는 게 아니니까 아니라는 게. 그래서 변경은 거기 1번 협의의 변경 등기는 이미 등기가 행해진 후에 후발적으로 후발적 동그라미 후발적 사유가 나중에 생긴 거죠? 변경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그 일부의 변경 일부 동그라미 일부 후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그 일부가 불일치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누가 을이란 사람이 경기도에, 을이란 사람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아직 뭐예요? 아직 등기부는 모르 됐어, 이거. 서울로 됐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전부가 불일치해, 일부만 불일치해요. 일부만 불일치하죠? 그 일부 불일치해서 고치는 게 변경. 자, 이렇게 뭐예요? 돈 갚고, 이제 돈을 갚았으니까 저당권이 필요 없었죠? 전부를 다 지우는 건 뭐라고? 그럼 마셔둔기다. 이제 그런 얘기, 마셔둔기. 그 얘기죠. 자, 넘기세요. 자, 몇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거기 14페이지 위에 쌍가루 1번 경정 나오죠? 경정 등기는 경자가 고칠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그 일부 동그라미 치고 원시적이다 돼 있죠? 일부 원시적이다. 일부 원시적. 일부 원시적이다. 그다음에 마수 등기는 기존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뭐예요? 현차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전부 동그라미 치고 일부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를 소멸하는 거예요. 전부.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뭐예요? 전부를 소멸하는 거, 전부. 그 다음에, 자, 말세복 등기는 그렇게, 자, 말소 등기는 전부라고, 말세복 등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부 일부인데, 나중에 말세복 등기를 할 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멸실된 게는 뭐예요? 멸실된 게는 멸실됐다는 의미가 부동산이 다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부동산이. 바다가 쓰나미로 뭐예요? 바다가 토지가 바다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건물이 다 무너졌다든가.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부동산이 없어진 거예요. 부동산이. 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표제부에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토지가 쓰나미, 바다가 쓰나미 현상에서 토지가 다 없어졌죠? 이 바다가 쓰나미로 해갖고 토지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다시 토지 없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여기다 2번 몇 년 몇 월 며칠 토지 멸실로 인해서 이거 다 지우는 거예요. 토지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멸실이에요. 이게 멸실이에요. 자, 거기 3번 앞에다가 별표를 크게 합니다.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형식의 분류 있죠? 요새 시험 문제 계속 자, 올해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계속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건 꼭 봐두셔야 돼요. 뭐라고 써있어요? 주등기, 부기등기 써놨죠? 그래서 주등기로 하는 거, 주등기란 독립해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독립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등기는 다 주등기, 독립등기 형식이다. 주등기로 하는 것은 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 등기 있다 써있죠?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것은 자 오늘은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언제나 뭐예요? 예외 없이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 안 하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있죠? 그것만 좀 봐주자니까 그것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표제부 있죠? 표제부 등기부를 순서대로 이렇게 따져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 갑골과 을구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 표제부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1번에서 표제부 있죠 그래서 한 번도 등기부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이제 한번 나중에 등기부 양식 자 일단 1월이나 2월쯤에 등기부 양식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려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제부에 아까 표제 토지표상 충청도 소천군 장항우 자 옥산 장항우 옥산이 지번이 100 자 이게 소재 지번 지목 다 면적 뭐예요 500 제곱미터다. 그죠? 그러면, 아까 소총구를 안 써서 빼먹어서 쓴 거는 경정이라 했죠?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처음부터 빠뜨렸으니까 쓰는 거 고치는 거, 일부 고치는 거, 처음부터 원시적 경정이고. 근데, 만약에 소유권자가 논에다가 뭐예요? 답에다가 집을 줬죠? 인허가 받아서 집을 짓게 되면, 대로 바뀌죠? 그럼 여기다 이제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2번.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충청도 소총군, 장옥산이 집원이 100이고. 이 답이 대로 바뀌죠? 면적 얼마고? 500 제곱미터에요. 원인이 뭐가 되고? 지목 변경이고. 요 일부만 지면 되죠? 자,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일부만 지우는 건 우리가 변경. 전부 다 지우는 건 뭐라고? 마셔둔게. 예? 일부를 지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뭐에 의해서 형식의 분류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형식의 분류 중요한데. 자, 형식의 분류가 시험 문제 4 중에 중요한데. 예, 두 가지로 분리해보자. 이 두 가지 분리했어요. 뭐로 두 가지 분리했어요, 이거는? 하나는 뭐라고? 언제나 뭘 하는 거 하고, 주등기 하는 거 하고, 언제나 뭘 하는 거 하고, 부기등기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보자 그랬죠? 그래서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이렇게 주등기 하는 거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거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보자니까, 두 가지만.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뭐라고? 부동산 무슨 등기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니까 언제나 주등기 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뭐냐 하게 되면 여기는 식으로 뭐라고 이거? 뭐만 고치는 거예요? 전부 고치는 거예요? 일부만 고치는 거예요? 일부만 고치는 거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 뭐라 써놨어요? 1-1번이라 했어요? 2번이라 했으니까. 2번이라 했죠? 이게 표시번호예요. 이건 순위번호고. 자, 이건 1-1번이죠? 이건 부기등기고. 이건 뭐라고 번호가? 2번이죠? 독립번호라 이게 주등기예요. 언제나 주등기 한다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 갑구나 을구 중에, 여기, 마수등기라고 써있죠? 마수등기는 언제나 이렇게 뭐예요? 전부 다 지우는 거죠? 이게 마수등기가 언제나 주등기죠?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무조건 뭐로 하는 거예요?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합니다. 마수등기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무슨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한매권의 마수등기, 이전등기, 마수등기, 자, 저당권 설정등기, 마수등기. 마수등기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만 한다니까. 마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마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마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이렇게 그 두 가지만을 꼭 좀 기억해 두자. 두 가지만을. 중요하다는 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자, 제 수강노트를 아마, 수강노트를 이제
자, 올릴 겁니다. 수강노트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동영상 보시는 분은 그 수강노트 보시면서 같이 보면서 제가 외우라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잘 표시해놓고 그거나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의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주등기의 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다. 등기관은 부기등기 할때그 부기가 어떤 등기의 기초인가를 알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그랬죠? 부기등기는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행해진다. 행해진다. 자, 그러면 부기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 시험지 나올 때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보지 않니?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라는 것은 외우자. 뭐라고? 등표가 뭐예요?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아, 어디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라고 뭐예요? 이전했다라고.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 그랬죠?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 그랬죠? 부고한다 그랬는데, 부기하라. 그 부기라는 것을 부고라고 연상해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등표가 아파서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부기하라는 게. 그 등자가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죠? 등기 뭐라고? 등기명인의, 등기 뭐라고?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다.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 뭔데? 자, 보세요,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죠?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 갔죠? 그래서 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일부인 뭐만 고쳤어, 이거. 주소지만 고친 거죠? 이 명인의 표시 변경. 이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일부만 고치는 거다.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니까요. 주등기 아래. 뭐라고? 2번이니까 2-1번 있죠? 2-1번 이렇게 부기등기 한다니, 부기등기. 응? 언제나 부기등기. 질자가 권리질 거네요. 권리질권이다. 네, 권리질권. 질자가 뭐라고? 권리질권이다. 이제, 권리질권이다. 네,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이제, 아, 여러분 이제 아직 처음이라 권리질권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물권 중에 뭐가 있냐면, 물권 중에, 자, 점유권하고 소유권 나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뭐예요? 제한물권하고 담보물권 나누는데, 제한물권 중에는 뭐가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고, 담보권 중에는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질권은 그거 뭐예요? 질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여튼 이 11월하고 12월 달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그 법률적인 용어를 뭐예요? 용어 설명하는 거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집 따로 볼거 없어요. 반복적으로 쓰시면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돈이 필요해요.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예컨대 집 있는 사람이 돈 필요하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저당권을 소정해 준다고 얘기했죠.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갑이 돈이 필요하면 을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저당권이라고 얘기해. 저당권. 근데 갑이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은 없고 금반지만 있어. 금반지, 그죠? 금반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건 우리가 이걸 동산이니까 이걸 뭐예요? 입지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질권이라고 합니다. 질권. 이거 질권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건 동산이니까. 근데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어요. 값어치나 물건도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발명 특허권이 있어요. 특허권. 특허권은 권리죠. 그러면 우리 민법이 누굴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자, 돈은 없으나 머리는 있어갖고 이런 특허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권리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권리질권이에요. 그 우리가 권리질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1번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이 갑이란 사람이 1번에서 자 을한테 돈 빌렸어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채권액이 1억 2천이고 채무자 돈 갚을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이에요. 채무자 갑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변제기가 2000몇 년? 19년 뭐예요? 자 12월 3일이에요. 그 을이란 사람은 이 저당권자니까 이 사람이 물권자죠? 물권자예요. 근데
자, 2019년 12월 3일이면 금방 오죠? 다음 주에 오죠? 그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자, 2019년 12월 3일이 변제기다.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너 나한테 이제 돈 갚을 준비를 해라. 돈 갚아라. 그럼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 그죠?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니까 걸리겠죠, 그것도. 그러면 지금, 아, 그렇지. 아, 이게 참, 민법 하루 한번 들으셨잖아요, 민법. 그죠? 민법 한번 드시는 분한테,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이 등기부상에 변제의가 돌아오니까, 나한테 돈 갚으라고 이게 을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 권리가 뭐냐고 물어보기가 참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 민법 한번 들은 분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그럼 그냥 통밥상, 우리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통밥상, 얘가 얘한테 뭘 요구한다는 게, 돈 갚으라고. 그런 것도 권리인데, 그런 걸 모르, 무슨 권리라고 생각, 그 무슨, 오늘 배운 것 중에 한번, 그런 권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하여튼 욕을 해요, 권리가. 요구하는 권리도 권리, 그것도 권리인데. 그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채권은 뭐라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돈 거프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죠?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이 물권이지만, 얘는 돈 거프란 채권이 있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돈이 필요하면 이 저당권을 이전하거나 얘가 갑한테 돈 갚으라고 이 1억 2천원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병한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집권이에요. 그럼 우리 등기법에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요 등기 아래 요게 1번이면 요건 1-1번에서 이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이게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다른 거다 까먹더라도, 뭐만, 아하,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로 하는 거구나. 부기등기 하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게. 그 다음에, 환매특약권이에요, 환매특약. 환매라는 건말 그대로 환매, 도로 사는 거예요. 환매는 뭐 하는 거라고? 도로 사는 거예요, 도로 사는 거. 도로 사는 거를 환매라고 그래요. 돌아오를 한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내가, 만약에 뭐예요? 어떤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4살 먹은 아이가 자기네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엄마, 왜 엘리베이터에는 0이 없어? 물어봐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 1층 다음에 B1, B2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0이 없잖아요. 근데 애가 4살 먹은 애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딱 듣더니, 아, 우리 새끼 천재구나.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왜 엘리베이터는 0이 없냐고 딱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만약에 팔고, 을한테 팔고 나서, 자, 내가 애 데리고 미국 가야 되겠다. 공부시켜야 되겠다. 아, 근데 애가 만약에 뭐예요? 또 남자애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잘못하면 또, 괜히 뭐예요? 법을 잘못 오해갖고, 마리아나 피고 뭐예요? 뽕 맞고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되니까.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5억에 팔았으니까 다시 나한테 얼마에 팔아달라는 게 이거. 5억에 팔아달라. 환매 특약을 맺습니다. 그 환매는 이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아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2번 이전등기 을한테 팔았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환매 계약서 있죠? 이 환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5년 이내에 와갖고 얘한테 뭐예요? 계약서 보여주면 나한테 도로 팔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건 계약서는 채권이니까 누가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이 계약서만 가지고 얘한테 뭐라고 다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채권이니까. 이 계약서는 계약맺은 사람한테만 뭐예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지 새로운 물권자한테 뭐예요? 자,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다 그래 그런 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 등기 아래에 2-1번 무슨 특약을 하는 거 이거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는다는 얘기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러면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을이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했다 하더라도 이 팔았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 환매권자죠? 아까 임차권자 환매권자 있죠? 임차권자는 남의 땅을 뭐예요?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건 임차권자고 환매권자는 뭐라고? 도로 팔아달라고 계약 맺은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계약 맺은 제3자한테 자기가 갖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란 말은 자 뭐라고 계약 맺지 않은 뭐예요? 제3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도로 팔아달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예요? 2-1번 무슨 특약? 환매 특약. 그러니까 이 뒤에 특약이나 약정 권리 소멸의 약정 환매 특약, 공임을 불문할 특약 있죠?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부기등기예요. 그다음에 저당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이전 등기 나오죠?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전 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하는 건다 부기등기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하는 건다 부기등기다.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저당권 뭐라고 설정 등기. 2순위 저당권 등기 병이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돈이 필요해서 아까 뭐예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자체를 이전해요. 정한테. 그러면 자, 1번 저당권은 뭐예요? 이전 등기 하죠? 근데 여기 번호를 만약에 3번을 하면 이입정원 병보다 후순위죠? 어? 이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로 해야 돼요? 1-1번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부기등기가 주등기 따르니까. 이 병은 정은 의뢰순위, 1번이라는 의뢰순위를 이어받겠죠?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 아까, 여기 환매등기 있죠? 여기.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 을. 이 아래. 2-1번 판매 특약 등기 하죠? 답 앞으로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기등기라는 것은 이렇게 주등기에다가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어요. 왜? 이 가지번호를 붙인다는 것은 이 주등기 그 등기의 새끼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환매등기 부기등기 자체가 이전하는 것은 2-1-1로 해요. 왜? 요 부기등기를 이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튼 자, 여튼간에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뭐할 때는 이전할 때는 다 뭐로 하라고? 무조건 소유권이 아닌 건다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등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축구선수 영표 아시죠? 영표가 아니라 등표가 뭐예요? 몸이 아파서 질환이 생겨서 걔가 죽진 않았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뭐 아무나 죽여도 돼요. 여튼간에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 하라는 게 이거. 부기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15페이지에 거기 쌍가로 3번 부기등기 형식이 쭉 나오는데 지금 그거 다 외울 거 없어요. 다 외울 거 없고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1번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전 등기 환매특약 권리질권 있죠? 1번, 2번, 3번, 5번에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그몇 가지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두자. 요것만 오늘은 여기만 외우면 돼요. 지금 나중에 한저 3월이나 5월 가면 나중에 차차 할 거야. 일단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못 해요. 이거 처음부터 해다가 1차 가고 민법부터 먼저 하시고 이건 단계적으로 일단 조금씩 하면 단계적으로 할 거니까 자, 입문 과정에서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그 16페이지에 뭐 형식에 아뭐 효율 기한 분리는 뭐 효력에서 나오니까 그건 뒤로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자, 어디에 그 등기할 사항은 이제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있죠? 그 위에 대표 문제 이제 있는데 그거 안 풀어봐도 돼요. 지금 그 필요 없습니다. 안 풀어봐도 되니까. 그거 신경 쓸거 없고. 등기 사항은 조금 쉬었다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